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송기석 비서실장은 바른정당과의 12월 통합설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합까지 간다면 올해 12월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의 반응은 햇볕 정책과 호남 세력을 제외한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의 인터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른정당과 12월까지 통합 선언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이 안 되면 연합 공천을 하는 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송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 인터뷰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물론 유승민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뒤에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박지원 의원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입장에 눈길이 주말 내내 쏠려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실은 다른 주제로 출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통합 반대파 의원이 한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표격으로 박지원 의원을 또 모실 수밖에 없네요. 누가 통합 반대파 의원이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송기석 의원도 그러시고 조선일보가 전수조사를 한 것도 그렇다던데요. 가짜뉴스네요. 가짜뉴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실제는? 글쎄요. 그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단순하게 예. 40석 플러스 20석.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체 40석과 예. 바른정당 20석 의원이 통합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예. 제가 볼 때는 20석 국회의원 중 거의 과반수가 한국당으로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입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분열은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예. 심지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할 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 저는 바른정당에서 만약 우리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5석 내지는 7석 정도가 혹시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예. 의원들은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봤자 이쪽으로 올 사람이 5명에서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의원들이 그러니까 30명 찬성하던 의원들 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세요?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다고 대체적으로 제가 보세요? 저는 측근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기 때문에 예. 카운트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더 큰 진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의원 출당을 요구했다는 기사. 이거 뭐 사실이 아니라고 뒤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기사 보고 박 의원님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군불은 떼지 않았다는데 연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은 보도가 된다는 거죠. 예, 예. 말들이 나오고. 그렇죠. 군부를 뗐다는 사람이 안 뗐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 전부터 햇볕 정책과 호남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얘기는 쭉 회자됐기 때문에 예.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나 박지원이란 사람이랑은 같이 통합 못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깔았다는 이야기. 아니길 바란다. 그 말씀이세요. 뭐 아니길 바라는 것보다는 예. 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슬퍼하는 것은 예. 햇볕 정책과 호남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슬프다. 아니길 바란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정당과의 통합 이제 반대 입장이시라는 거를 뭐 알고 있는데 이게 절대 반대 어떻게도 안 된다 이쪽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절대 반대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아, 그리고 이러한 얘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 연정공화국이라고 수십 년간 예. 연정을 해온 독일도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200여 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예. 또 저는 실제로 DJP 연합을 해본 예. 또 성공시켜본 또 나 헤어지기도 해본 예, 예. 그런 경험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협상과 물밑 대화와 공개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예. 또 당내에는 얼마나 큰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렇게 불쑥 어떤 사람들이 언론 통해서 통합한다 예.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예. 더 큰 얘기를 해봐야 된다. 더 큰 얘기. 그래서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2월에 통합 선언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불쑥인가요? 이거는 안 될 일입니까? 물론 뭐 전격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예. 현재 우리 당내 분위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나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다만 신중하에 신중을 더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누가 우리 국민의당이 커지고 예. 잘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른정당 20석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으로 다 오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5석 내외 최대 7, 8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하. 우리의 지역 기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하. 그런 얘기입니다. 5명에서 7명 의원 확보하자고 정체성 지역 기반을 흔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송기석 의원한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햇볕 정책에 관해서는 바른정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집합이 있다. 왜냐하면 햇볕 정책도 냉온 양면을 가진 게 햇볕 정책이기 때문에 맞춰보려면 맞춰볼 수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뭐든지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 예. 그분들의 지도자들이 예. 어떠한 언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는가 그러한 역사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통하는 면이 없다고 보세요? 제가 정치하는 이유는 예. 민주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예. 민주정권들 세력들이 집권을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햇볕정책을 개성 발전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호남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여기에서 만약 일탈하는 하나라도 생기면은 하나라도. 제가 움직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중에 또 저뿐만 아니라 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저랑 함께 생각하고 있다. 우선 당장 어제 예. 천정배, 예. 정동영, 예. 최경환, 유성엽 의원은 의원들 소통방에 예.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단체 카톡방 같은 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말씀을 지금 좀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계속 시동을 걸 경우에 동력을 모아갈 경우에는 우리는 탈당,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도 의지까지 밝히셨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몰아가면 아주 곤란하고요. 예? 제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에요. 아하. 그런데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국회 1년을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앞에 결산하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우리 40명 국회의원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또 준비에 차질을 주게 하는 이러한 통합 문제 예. 또 시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는 문제 예. 왜 이런 것을 아무런 의원총회에서 소통 한 번 없이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느냐 소통도 없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정당이 되겠느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예. 국정감사 끝나고 한번 토론을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 의원님 그러면 급에는 하여튼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뿐 아니라 천정배, 정동연, 최경환, 유성엽 의원도 단체 카톡방에다 그런 의견을 표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고 예. 저에게 개별적으로 의사표명을 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뭐 그쪽에서 30명이라는데 예. 또 우리가 몇십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40명이 아니라 60명, 70명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도 명색이 전 당대표를 했고 예. 중진이라는 사람이 당이 잘 되게 하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몇 명이다. 너희는 몇 명이다. 이런 대결 구도로 비치는 게 불편하시군요. 대결 분열적 자세를 네. 취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이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도 제가 예. 그러면 탈당하느냐 나가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예, 예.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당이 굳건하게 나가는 알겠습니다. 자세로 보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면 당이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왜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세요? 어떤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거 DJ는 어떠한 소통합 영입 혹은 DJP연합처럼 대통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DJ화 했지. 우리 정책으로 들어오게 했지. 예. DJ가 JP화 하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저는 불을 보듯 바른정당의 분열은 11월 달까지 이루어집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상실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단결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극단적인 양당제에서 다당제를 만들어준 총선 민의대로 예.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다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